때처럼 준비하면 되겠지. 순오빠하고 다르지. 순오빠야는 뭐 회의한다고 하면 항상 뜨거 부르치게 차렸지만은 쌍둥이 아빠도 그래 하겠나? 야, 그래도 취임 첫날인데 어?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 주문은 받아왔나? 아, 이따 전화하겠지 뭐. 야, 부가 많이 자랐네요. 예, 이제 빚을 좀 가려야겠어요. 예, 오늘 밤부터 전등을 꺼놓을게요. 어머, 왜 불을 꺼놓는 거야? 부를 거야. 국화가 밤인 줄 알고 꽃을 피우거든. 그럼 꽃을 속이는 거야? 응? 아, 꽃을 속이다니? 아니, 낮인데 밤처럼 햇빛을 가리고 불도 끄니까 꽃을 속이는 거지. 아니, 우리 허니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아, 꽃은 자연에서 피고 지는 게 제일 좋지. 하지만 사이사철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네 팔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럼. 이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돈이야. 우와, 그럼 우리 부자네? 그죠, 엄마? 그래, 부자야. 야, 그게 왜 다 니네 거니? 일은 우리 아빠가 더 많이 하시는데. 니네 아빠 그냥 좀 도와주는 거고 주인은 우리 엄마잖아. 주인이 왜 니네 엄마니? 비닐하우스는 우리 아빠가 빌렸는데. 우리 엄마가 분명히 그랬거든? 그거 다 우리 거라고. 우리 아빠는 우리대로 잘 돌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너보다 우리가 더 많이 물도 주고 그랬거든? 내가 더 많이 줬다 뭐. 아이고, 무엇을 그래 따져왔어 너네들. 할머니, 우리 엄마가 농사 짓는 국화꽃 그거 다 우리 거죠? 우리 아빠가 다 빌렸으니까 우리 거죠. 아이고, 네 거 내 거가 어딨노? 다 너희 거지? 그게 아니야, 할머니. 아이, 봐라,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응? 뭐든지 똑같이 농가르고 그래야 너희 엄마 아비가 덜 힘들지. 그래도 우리 건 우리 거고 형이네 건 형이네 거죠. 맞아. 갈 길이 멀구만. 은재야! 야, 맞다. 저기 쌍둥이 아빠도 저 주문 전화 왔었어? 어? 안 왔는데. 아직도? 아니, 혹시 주문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아이, 그럴 리가 있냐. 근데 전화 좀 하고. 어. 쌍둥이 아빠 쌍쓰러져. 아, 쌍둥이 아빠. 어, 나야. 오늘 회의하는 거 맞지? 어, 그저 음식 준비 안 해? 뭐? 어, 저 아무리 그래도 저 자네 취임 첫날인데 그저 그저 맨입은 좀 그렇잖아. 뭐 자네가 그렇다면은야 뭐 알았어. 와, 뭐라 하는데? 음식 준비는 안 할 거라고 하는데. 뭐 안 한다고? 아, 이래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안 한다고 하면 우잖아. 아, 답답하네 참.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알아보고 준비하라 않겠나. 아이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이게 뭐고 이게. 아니, 난 저기 저 평소대로 당연히 할 줄 알았지. 아이고, 됐네요 고마. 당신 앞서가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내가 또 그 장단에 춤추는 내가 등신이다. 아이고, 정말. 아이, 푸드케이 나갔다 온 나잉. 아이, 내가 거기 가면 뭐해? 어? 저기 저 뭐 마을 지킴이니 뭐니 당연히 저 그 청년 회장 일이라고 하는데, 어? 내가 가서 그 마을 저 자경단 단장 내놓으라는 소리 들으라고 하냐 내가? 뭐 설마 그거 내놓으라 하겠나이? 알아서 내놓으라는 소리였다고 그게.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지. 뭐 그게 뭐 큰 벼슬이라고. 아이, 벼슬이라서 그러냐? 이 강길수의 자존심 문제라 그거야. 난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이, 정말. 혼자 얼마나 잘하는지 뭐 두고 보면 알겠지. 아, 전. 응? 아직 아무도 안 오셨네.
아유, 오셨어요? 네, 일찍 왔네요. 아, 예, 저도 방금 왔어요. 응? 아, 근데 테이블이 왜 이렇게 썰렁해요? 아, 예, 지금 서류 넣는 거예요. 아, 이게 다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우들이 뭐, 이 염소새끼도 아니고 이까 종이쪽지가 배부르겠슈? 나는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저녁이 아니라 회의하자고 한 건데. 아유, 오늘 나영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이런 날은 그 술과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아,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아니, 뭐, 회의하는데 방해만 되고 해서요. 아이,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허냥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이런 날밖에 더 있어요. 얘가 꼭 술도 한 번 안 사는 애가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에이, 그냥. 어라? 있다면서 안 가요? 예진이 게 다 해줬으니까 안 가도 돼요. 가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있으면 불편하기만 할게요. 아, 배고파요. 밥이나 줘요. 알았어요. 아주버님 청년회의 안 가신대요? 가기 싫대요. 응? 아니 왜요? 사람들 불편해 한대요. 아니 그래도 첫날인데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럼 좋을 텐데. 딴 사람들 많이 갈 거예요. 오시기 너무 불편하세요? 할 수 없죠 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들어가세요. 대풍 아버지도 못 오신대요? 예, 그냥 낮에 종일 감자를 심으셨더니 허리가 아파서 공창을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죄다 안 올 거면 약속을 왜 해요? 시장 하세요? 배고프죠 그럼. 아 저 다들 안 오는 모양이니까 나는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야야 그 나가면 어떻게 해? 야 우드로 셋이 뭔 회의요. 저 나중에 날 잡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해요. 야, 대식아! 나영이 너무 고지식하게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호가 게으르게 한 건 있어요. 아, 그래도 10년을 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리겠다고 하면 순호 입장에서야 좀 서운하겠죠. 그 제 욕심에 앞서서 너무 융통성이 없게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음식 차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시작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날 한번 더 자봅시다. 그런 것 같네요. 저. 어머님 잘 있기야. 그래 거기다 둬라. 예. 요즘 세액이 없어서 제주씨가 많이 힘들죠? 아우 아니에요. 저보다 형님이 더 힘드시죠 뭐. 서로 마음 써주며 살아. 좋은 보기 좋아? 네 어머님. 어머님한테 혼나지 않게 잘할게요. 그래. 참 저기 어머니. 응. 우체국 홈피에 어머님 된장 판매하시는 거 그거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거 올리면 더 바빠지잖아. 아이, 재곤 씨 어차피 된장 사업 해야 되니까 그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이름도 알리고 좋거든요. 사업은 무슨 연불보다 제밥이면은 내 얘기 꺼내지 말라고 못 박아뒀어. 재곤이 사업 시키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집사람 때문에 그러세요? 애미가 30년 만진 된장이야. 애미 얘기도 들어봐야지.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기 형님은요 어머님 도와서 된장 만드시고요 그이는 판매책 맡고 그러면 되잖아요. 어지간히 조르는구나.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